여러분, 빌딩앤 파이터 신게임입니다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남양주 쪽을 토벌하고 있습니다. 이쪽이 이제 저희 회사 쪽인데요. 이쪽을 싹 잡겠습니다. 일단은 초반부에서는 그냥 초반에는 따라가는 게 편한 것 같더라고요.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 게임인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초반에 그냥 자원을 딱히 아끼지 않고 그냥 들어가도 그냥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. 요게 내 건가? 아, 여기. 아, 여기 지금 조금 공성을 더 해볼게요. 여기가 아파트. 이왕이면 지금 제가 이름 있는 쪽을 잡고 싶어서 회사 위쪽에 있는 아울렛을 점령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거든요. 자, 일단은 미로 조금 가볼게요. 추천자는 저 구리까지 넘어가면 매우 어려운데 그래도 어디 이렇게 가네? 와, 씨, 구리 쪽 다 열렸어. 레벨을 올려야지 조금 더 소유를 할 수가 있지만 7챕터까지 가야 조금 앞으로 갈 수가 있구나. 3챕터 엔조 패밀리 잡아보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수동 컨트롤을 해야 보상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. 조작이 어렵진 않아서 굉장히 좋습니다. 굉장히 이런 게임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생각보다 재밌어서 지루한 감이 없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. 어우, 조금 식살리네. 아, 이거 3시서 때리니까 이게 힘드네. 쉽지 않았다. 제가 지금 원거리 타입이기 때문에 조금 뭔가 딜러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살짝 후달려요. 아우씨, 대쉬하고 들어가니까 얘 막을 수가 없어. 양쪽에 둘러싸이면 답이 없어요. 어우. 자, 이것도 됐고요. 조작이 쉽고 간편해서 그게 안 좋았습니다. 농수산물시장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아울렛. 아, 아울렛도 잡아야 되는데. 아, 큰데 잡으려면 14챕터까지 완료해야 돼. 어씨, 공격당했어. 남이 나를 공격해? 이렇게 알겠다. 어, 겨우 시켰네. 얘가 막 쳐들어오네. 남양주 싹 먹어야 되는데. 아, 그러네. 이제 이동을 해야 되네. 와씨, 이제 막 보상을 얻으려면 이동을 해야 되네. 아,
게임은 액션감은 일단은 진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. 액션감 좋고, 그리고 챕터나 이런 것도 그 액션에 따라서 스피디하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나쁘지 않은데, 이 빌딩 공성이나 그리고 영토 확장 뭐 이런 부분들, 그리고 내 메인 캐릭터랑 부하가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내 메인 캐릭터의 성장이 늦으면 부하의 성장도 늦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, 생각보다 보상이 후하지도 않아서 부하 뽑기에도 상당한 과금이 또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조금 되고요. 그리고 어쨌든 있는 자리에서 뭐 포켓몬 것처럼 뭐 이제 GPS를 이렇게 내 범위를 넓혀가고, 그리고 레벨이 오르면 또 공성해가지고 또 건물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큰 재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막 이동하시면서 그냥 오토 돌려놓고 즐기기에는 괜찮은 게임일 것 같고요. 근데 와 이거 막 개쩐다 진짜 너무너무 재밌다 막 요 정도의 게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액션 게임이고, 그리고 GPS를 활용한 이렇게 신박한 게임이 하나 나왔다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면 재밌게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실방 여기까지 할게요.